안나, 뭐, 저스틴 비버 이런 분들이었던 거예요. 세계적인 스타들. 네, 정말. 네, 정말 헐리우드 대스타 분들이시잖아요. 예, 대단하네요. 근데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이렇게 프랑스에 온 건데 그냥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었어요. 사실 좀 부담이 많이 됐었어요. 근데 그게 생방송 무대라. 생방송이에요? 네, 생방송이었어요. 그래서 막이 닫혀있다가 이제 열리면서 저희가 노래를 시작하는 거였는데 그 뒤에 있을 땐 아무런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팬분들이 많이 없겠구나. 당연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아, 그냥 우리끼리만 열심히 즐기고 갑시다 하면서 저희 구호를 항상 네. 막이 열렸는데 정말 함성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네.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감동이었겠다. 지금도 약간 네. 감동의 눈빛인데 네. 정말 그때가 눈에 선한데 네. 제가 첫 자세가 예. 좀 이렇게 앉아 이렇게 좀 수그려서 더 맞아요. 보이지 자세가 있거든요. 예. 숙이는데 바로 앞에 팬분이 이렇게 계신 거예요. 무대가 뭐 그렇게 네, 넓진 않았나 봐요. 네, 무대가 넓진 않았어요. 여기 동천도 이거보다 좀 더 좁아요? 이거보다도 작았어요? 네, 이거보다. 어, 그거 이겼네. 선수가 이겼네. 무대 스타일. 아, 유치해라. 프랑스보다 더 큰 스케일을 잘하네요. 그럼 됐어. 그럼 됐어. 이겼어. 됐어. 근데 자꾸 여기 팬분이 오 서현! 서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팬하고 네, 팬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인데요? 이렇게 바로 마주치는 게 되게 무거웠었어요. 바로 한 30cm 정도 앞에 있죠. 네, 그럼. 그래서 우야, 이렇게 팬분을 봐서 인사를 해드려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생방송이니까 네. 인사하다가 시작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 외면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계속 오 서현! 서현! 헤이! 서현!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팬이 어,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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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상한데, 그거를 참고 무대 완벽히. 아니, 되게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죠? 미국의 굉장히 또 유명한 데이비드 레터맨 쇼에도 나가셨다고 저희가 한국 언론에서도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그때는? 어, 사실 저희가 그 토크쇼에 섭외가 됐다고 했을 때, 어, 저희 티파니 언니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 쇼를 보면서 자랐잖아요. 네. 그래서 눈에 눈물이 막 고이면서 우리가 이런 쇼에 나가다니 정말 역사적인 그런 날이라고 네, 되게 모두 다 감격해가지고 사실 저희끼리 얘기를 했던 것 중에 우리가 이 쇼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데이비드 레터맨 쇼를 안 한다고요? 네. 종기인데. 토크쇼다 보니까 무대가 저희 아홉 명이 서지도 못해요, 가로로. 아. 근데 저희는 거기서 안무도 보여드려야 되고 또 노래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출연한 그런 가수분들 중에 저희처럼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가수분들이 안 계셨던 거예요. 네. 아. 거기도 무대가 좀 좁았나 봐요. 네. 예. 데이비드 레터맨 쇼까지는 이겼네요. 또 이겼어! 또 이겼어! 사실 첫 번째로 무대가 너무 좁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미국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려드렸던 저희 더보이즈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곡이 아니라 스눕덕이라는 분이 이제 피처링 해준 그런 약간 클럽 리믹스 버전이에요. 근데 그게 미국인 분들 귀에는 이제 익숙하고 저희 노래는 미국에서는 좀 잘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한국 스타일. 네, 한국 스타일이라서. 근데 저희가 그 노래를 이제 리믹스를 들어봤는데 비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안무에 비트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춤을 전혀 출 수가 없는 그런 노래여가지고 네 그래서 어, 안 나가는 것만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베스트를 못 보여줄 바에는 네 베스트를 네. 못 보여드리니까 그쪽이랑 이제 얘기를 계속 하다가 무대는 조금 넓혔는데 그래도 저희가 한 줄로 설 수는 없을 만한 예. 그런 사이즈더라고요. 예. 결국에는 연습을 정말 열심히 예. 해서 마쳤습니다. 아, 그렇죠. Girls' Generation. Wow.